정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예가 중계 촬영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지금 아직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도 전에 제가 좀 너무 불쑥 나온 건 아닌가 좀 미리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마이크 잡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대 인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스크린을 통해 만나보신 배우분들이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영화가 언제 정확히 개봉인지 아세요? 네. 내일 개봉입니다. 내일 개봉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우리 끝까지 간대 1호 관객, 유료 관객이 되신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서로 주실까요? 네. 아, 혹시 이제 노파심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보신 듯한 표정이신데 나는 진짜 이 영화 보길 후회했다. 정말 2시간 동안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었다. 세상에 차라리 그냥 중간에 나가고 싶지만 꾹 참았다 하시는 분 조심스럽게 한번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없어.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예, 손을 드실 분은 없으실 테고 뭐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영화 괜찮았죠? 네, 진짜로 재밌게 보셨고 정말 그 긴장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로 배우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 배우분들이 그냥 무대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분을 선정해서 예매권까지 드릴 예정이거든요. 예, 중간에 자리 뜨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 준비되셨습니까? 영화 끝까지 간다의 주역들 김성훈 감독님, 이선균 씨, 조진웅 씨 모시겠습니다. 김성훈 감독님 자리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선균 씨 그리고 조진웅 씨. 와,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고 대단한 게 지금 날씨 굉장히 더운데도 배우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극중의 의상을 선보여 주신 거예요. 박수 한번 일단 주시고요. 와, 한 분씩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신 끝까지 네, 출연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봉 전인데 그동안 관심 2시간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이게 환불할 수 있는 시사라는 것 같은데 환불하실 분 있으세요? 네, 리펀드 시사회입니다. 환불! 없죠. 만약에 못마땅한 거 있으시면 제가 세 번째 작품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건수 연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의 첫 손님이십니다.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가방을 왜 갖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돈의 행방도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모아 모아 이 가방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돌연변이들 맞짱 떠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엑스맨! 이에요, 예. 영화의 시작은 저희가 열었지만 영화의 끝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진웅 씨, 박창민 역할의 조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역할이 그랬던 거고요. 오늘 네,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전화는 못 받아요. 그 작업을 계신 감독님 그리고 이성균 선배 그리고 저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 많은 배우들이 함께 무대 인사를 다리고 싶어합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깐내 어떤 호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봉도 전에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몬드바를 많은 배우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정말. 그래서 저희만 온 것이 정말 죄송스럽고 작년에 네, 정말 최고의 스태프분들하고 배우분들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끝까지 한번 만들어본 작품인 것 같은데 정말 선택 후회 없으셨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
평점 10점. 좋아요. 조금 뭐 재미없었다. 그래도 10점. 좋아요. 아 이건 그래도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게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 참 많이 힘들고 슬픈 일도 많고 그리고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쾌한 영화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열심히 굳건히 또 행복하게 끝까지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우분들의 무대 인사까지 들으니까 배우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 그 진심이 느껴지시죠? 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1호 관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냥 가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성규 씨 말씀대로 이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시죠? 네. 예매권이 들어있습니다. 영화 예매권. 네.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분 한 분 뭐 100장이고 1000장이고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인 제약상 몇 분만 지금부터 좀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양해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고요. 어떤 분께 드릴까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특별한 날을 맞으신 분께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오늘 5월 28일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손을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세 분께서 공정한 심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 흰색 옷 입으신 분 무슨 날이죠? 큰 소리로 누가 있나?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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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요 왜 울어 이렇게 기쁜다 누가 이상형인데요? 이상형은 아저씨가 이상형이야? 그래요 이성규 씨가 이상형인데 왜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오늘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실물로? 오케이 일단 접수 이분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예, 복받쳐서 우리 여성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아 막내 동생 생일이다. 좋습니다. 사실이죠. 5월 28일 그거를 지금 12시 다 돼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하시고요. 우리 진행 요원분들 제작진분들 모두 다 일단 기억해 주세요. 어떤 분 제일 특별한지 또 손 들어 주세요. 자 우리 여성분 네. 예, 예, 딱 봐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동담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밤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아니요, 몇 달 만에. 아, 몇 달 만에. 그래서, 네, 저한테 굉장히 기여하네요. 오늘 이런 영화를 보게 돼서. 예. 그래서 계속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우리 주부님의 유쾌한 일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손 들어주세요. 우리 맨 저 뒤쪽에 검정색 옷 입으신 분. 회식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회식 다 손 들어주세요. 우와 어디 회사죠? 대한건축사협회요. 네, 회식 알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한 분만 더. 네, 우리 안경 끼신 분. 우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의 의미를 새기고 계신 게 참 좋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 이성규 씨가 이상형인데 오늘 실물 처음 본 날 좋습니다. 참가번호 2번 막내 동생이 생일이다. 그리고 참가번호 3번 몇 달 만에 주부로서 이렇게 유쾌하게 일탈을 했다. 그리고 참가번호 4번 회식이신 분들 예. 참가번호 5번 어머님과 15년 만에 영화를 본 날이다. 자 심사의 시간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좋습니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배우분들께서 조진웅 씨께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직접 발표해 주시게 굉장히 배려 있는 마음을 보여주셨거든요. 참가번호 1번 분 네, 참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남자친구 없어요? 있어요? 예. 있는데 아저씨를? 애 둘아 군대 갔다고? 아 군대 갔다고 이상형 아저씨를? 저희들의 심사숙고한 결과 네 다섯 팀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대표 다섯 분을 모시겠습니다. 각각의 대표분 네. 다섯 분 모두 모시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은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1번 나오시고 2번도 나오시고 참가번호 3번 어머니, 네. 어머니 나오시고 되고
회식 예, 대표로 나오신 분 되고 회식 대표 나오시고요. 네. 다섯 분 제 옆으로 자리해 주시겠어요? 다섯 분. 네. 자, 제 옆으로 다섯 분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이쪽으로 제 옆으로 보실게요. 떨지 말고 떨지 말고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울면 안 줘. 울면 안 줘.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가본 뚜껑부터 감독님 이성규 씨, 조진우 씨 악수하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아주 급해요. 예, 예. 악수하시고 예매권 받아가시고 이렇게 퇴장하시면 되겠어요. 자, 도전 큰 소리로 외치고 떨리겠지만. 도전 갑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 대망의 이성규 씨를 만났습니다. 오메도그리 남 이성규 씨와. 네. 어차피 남자친구분도 국방색 옷 입고 있고 이성규 씨 국방색이니까 아 좋아요. 예. 마지막 최동 씨 악수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너 참가번호 2번. 이거 하면 안 돼요. 막내 동생이 좋아요. 이성규 씨가 좋아요. 막내 동생이 좋아요? 조진우 씨가 좋아요? 막내 동생이 좋아요? 감독님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악수하시고 예매권 받아가시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에게. 예.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포옹의 운을 막내 동생에게 그대로 선물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번 우리 주부님. 예. 남편에게 하시고 싶은 말 혹시? 왜 이렇게 이성규 씨처럼 보세요? 아, 잘생기지 자, 오늘 방송 카메라 없죠? 비밀도 지켜주시고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예매권 나가세요. 아, 우리 주부님 영화도 자주 보시고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식 우리 회사 만세 한번 하고 예 같은 방법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잠깐의 쪽팔림 그러나 예매권 예. 술 많이 드셨나요? 농담이에요. 우리 회사 만세. 네, 받아가시고요. 예매권 축하드립니다. 회사분들 모두 끝까지 간다 즐겁게 보셨죠? 예. 회사분들 모두에게 한번 입소문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우리 어머님과 술 적당히 하시고. 아, 어머님께 대신 혹시 포옹의 기회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신 어머님 목까지 예매권 받아가시고요. 가세요. 네. 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분 모두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이렇게 또 사실은 용기 있는 분들 다섯 분만 또 선정이 됐지만 누구나 다 오늘 특별한 의미의 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배우분들이 또 이렇게 영화라는 선물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무척이나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예매권이 좀 남았나요? 아, 한 분 정도만 예,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특별한 날 말고 예예 예. 아, 영화가 몇만 명 흥행했으면 좋겠는 진심을 담아서 관객들이 사실은 배우분들보다 촉이 더 좋단 말이에요. 지금 본 결과 괜히 예매권 받으려고 뭐 2억 막 이러지 마시고 정말 몇만 명 정도 갈 것 같은지 나의 바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성분 천만 명 좋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 저기 우리 5천만 명이 다예요. 예. 7천만 명. 자, 그래도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우리 학생 700만 명 좋습니다. 예. 1000만 명, 7000만 명, 700만 명. 뭐 남성분 아까 1000만 명 말씀하셨죠. 예. 왜 10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왠지 현실적인 뭐라고요? 아, 그 말 헛나옴 증세죠? 예. 현실적으로 첫 그리고 7천만 명 말씀하신 분 해외 판권까지 다 해서 무슨 대상? 아, 그래요. 예. 1년을 또 기다리라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연구 대상이에요. 자, 우리 여성 우리 여학생 700만 명 왜? 럭키 세븐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기분 좋게 세 분 예. 직접 다 전달해 드린 거 어떨까요? 세 분 무대 위로 보실게요. 예. 아, 천만 명, 7천만 명, 700만 명.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무조건 흥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역시나 악수하시면서 세 분부터 악수하시면서 예매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만 명을 기원합니다, 남성분.
축하드리고요. 아유, 아유, 우리 여성 팬분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여학생, 아유, 고마워요. 학교에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계속 하긴 해. 알고 왔나봐요. 아, 축하합니다.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뭐 충분히 우리가 흥행 예감이라는 공감대를 서로 예, 형성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고요. 즐거우셨나요? 네. 집에 가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랜만에 그 나들이 해서 저희 영화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집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저 소중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건 정말 행복하게 잘 찍었거든요. 이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되고 나머지 여러분 관객분들한테 꼭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관객분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숫자 중요하고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 받고 열심히 끝까지 다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소변들 마려우시죠? 이제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무튼 공정을 잘 힘 받아서 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 좀만 도와주세요. 네.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내일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아, 좋은 영화를 저도 객석에 앉아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저 조카들 이렇게 좀 데려가도 되고 녹음 봐도 괜찮을까? 아무튼 기여하신 거는 감사하고 조심히 더 잘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깜짝 선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찍을 거예요. 배우분들 세 분, 감독님까지 세 분 무대 관객석 앞쪽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페이스북 영화 페이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예,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자, 제가 끝까지 외치면 다 같이 간다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팅 포즈예요. 자, 조금만 질서를 지켜주시고요. 조금만. 네. 자, 여러분들. 네. 자, 바로 찍겠습니다. 가운데로.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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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 같이 제가 끝까지 외치면 간다. 아시겠죠? 바로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끝까지 간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끝까지 간다!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배우분들,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리 안 놔주세요. 다리 안 놔주세요.